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여기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네, 명절인데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쁨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세대일수록 영적 지도자를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적 지도자를 보면 우리의 미래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모습에는 다음 세대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의 증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모습에는 다음 세대가 있다. 내가 기도하는 모습, 내가 헌신하는 모습,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에는 다음 세대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될지를 말해주는 큰 희망이다라고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중요한 인물들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극심한 우상 숭배가 아합의 때에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잘 인도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나라에는 엘리야라는 인물이 있어야 된다. 엘리야가 없으면 이 나라는 되지 않는다. 라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능력의 지도자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간을 허락하십니다. 여기까지라는 기간을 정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을 때 이 쓰임받음이 오랫동안 계속 주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 평생에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쓰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을 사용하시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시대적인 엘리야가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자신을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을 통해서 하늘로 엘리야를 승천시킬 것이라는 계획들을 엘리야가 깨닫게 됩니다. 물론 함께하는 엘리사도 깨달았습니다. 당시 그들은 길갈이라는 지역에 있었는데 이 길갈은 어떤 지역입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또 가나안 땅을 건널 때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 민족을 인도해 주셨다. 기념비를 세우고 할례를 함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출발하자라는 의미에서 기념비를 세우고 새 출발했던 길갈이라는 장소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거할 때 엘리야는 마음에 생각하기를 야, 이제 하나님이 나를 거두시는 때가 가까이 왔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죽음의 순간에 서면 가장 의미 있는 장소와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가장 의미 있는 장소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선지학교에서 많은 신학생들을 양육하는 학교에 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존전에 쓰임받게 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면 그곳에 가서 이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실 것이니까 엘리사 너는 여기 머물라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엘리사는요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당시에 소 한 마리만 있어도 엄청난 부자인데 소가 24마리나 있는 집에서 농사짓는 그 엄청난 집안의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만나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엘리야를 정성을 다해서 엘리야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마지막 순간이 되니까 너는 여기 머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헌신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스승을 따랐는데
그 스승이 이제는 나를 따르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기 머물러서 적당하게 너는 후계자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후계자로서 여기 머물며 살라라는 말을 했을 때 섭섭함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엘리사는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때이지만 이때가 더욱더 엘리야 곁에 있어야 될 때라는 사실을 그는 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생활할 때 내게 섭섭함이 주어질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은 공로를 세우고 많은 일을 했는데 여기까지 그만하라라고 한다면 얼마나 섭섭함이 많겠습니까? 그 섭섭함을 오늘 엘리사는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되고 싶습니다. 이제 그만이라고 하는데 마지막까지 스승 엘리야를 섬기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서가고 있는 엘리사의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야, 신앙생활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또한 3절로 5절에 보면 베델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말을 하기를 하나님이 오늘 스승 엘리야를 데려가시는데도 그를 따를 것이냐라고 만류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은 마음에 생각하기를 아니 이제 사람이 죽는데 스승이 죽는데 굳이 스승을 따라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냥 여기서 후계자로서 잘 살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엘리사를 만류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늘로 데리고 올라간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엘리사도 인지하고 있고 베델과 또 여리고에 있는 많은 제자들도 엘리야가 오늘 하나님께 부름받아 올라간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놀라움을 경할 길이 없어요. 아니 이들이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오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승천시켜 올려간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을까? 여러분, 악한 시대일수록 영성이 깊은 법입니다. 악하고 험악한 시대일수록 믿음의 사람은 영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제자들이 엘리야의 승천을 말해주지 않았는데도 다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엘리사를 만류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됐지. 너무너무 헌신 많이 했잖아. 여기까지 했으면 됐지. 또 헌신을 하려 하느냐라고 만류하는데도 오늘 엘리사는 보실까요?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 네, 5절의 말씀에 보면 후반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안 오니 너희는 잠잠하라. 네, 너희는 잠잠하라. 나는 끝까지 스승 엘리야를 따를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승의 차가운 만류에도 불구하고 또 동료들의 차가운 만류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끝까지 섬기고 끝까지 사랑하는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뚝심이 약한 사람들이 많아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픽 넘어져요. 다음 세대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삶의 자리와 봉사의 자리가 끝까지 충성되는 자리여고 끝까지 하나님께 서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조그마한 섭섭함과 만류함과 이성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과 이성은 항상 따라다닙니다. 영성의 힘과 이성은 항상 따라다니는데 오늘 엘리사와 함께하는 동년의 모든 제자들은 영성도 있었지만 영성보다 이성을 더 앞세웠습니다. 아니 굳이 스승이 죽는데 굳이 스승을 따라갈 필요가 뭐가 있겠냐, 여기에 머물며
그냥 살아가면 되지 않겠는가? 나는 영성보다는 이성이 앞서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힘은요 영성에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시는 게 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바라시는 것이 뭔가, 이게 영성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환경과 여건을 보고 모든 것을 결정해버린다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내가 은퇴했으니까 대충대충 하면 되겠지, 내가 집이 뭐니까 대충대충 하면 되겠지, 내가 과거에는 열심히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여러분 이성이 강해지면 영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바라시고 원하는 영적 분별력이 내 인생에 있어야만 우리 가정은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뚝심을 가집시다. 교회를 다닌다고 다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엘리사처럼 절박하게 영적 능력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같이 또 한번 또 할 때가 됐죠. 섭섭한 것은 섭섭한 것이고, 좀 크게 해봅시다. 섭섭한 것은 섭섭한 것이고, 신앙은 신앙입니다. 보세요, 엘리사를 보세요.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아니 스승이 그만 오라는데요, 또 세 번씩이나 강조하여 너는 여기 머물라, 나는 가겠다, 너는 여기 머물라 라고 말합니다. 또 함께하는 동료들도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나 그들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엘리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부여하는 순간까지 뚝심을 가지고 함께 엘리야 스승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결국 엘리야는 50명의 생도들이 멀리서 지켜보는 가운데 7절에 말씀해 보니까 요단 강가에 서서 겉옷을 벗어 요단물을 치니까 물이 갈라지는 큰 은혜를 경험하겠습니다. 오늘 엘리사는 엘리야와 함께 걸어가다가 베델에서도 여리고에서도 만류가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끝까지 갔기 때문에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질문합니다. 내게 원하는 것이 뭔가? 너는 내게 원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기 전에 내게 말하라 라고 9절에 말을 합니다. 그때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는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아멘. 당신의 성령이 하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 주십시오. 보세요, 이제는 엘리야가 부름받으면 엘리사가 이 나라 이 땅의 영적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니 그 마음 가운데 악하고 타락하고 범죄하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너는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있으면 이 사람들을 다 먹이지 않겠습니까? 명예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구할 것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지도자입니다. 그는 구하기를 성령의 능력을, 엘리야는 기도하면 불도 내리는 역사를 가진, 힘을 가진 사람, 기도하면 비도 내리는 역사를 가진 능력의 사자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능력보다 두 배를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겠습니다 라고 그에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의 모든 능력을 장자가 받는데 장자가 맏아들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받을 때, 모든 재물이나 모든 것들을 받을 때 다른 형제들보다 두 배를 받아야만
장자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두 배를 강구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선지 생도들이 있고 많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엘리야의 능력에 두 배를 주실 때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 있다면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남편이 저 모양인데 아내가 저 모양인데 하나님 저를 잘 바꿔주시면 우리 가정이 잘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구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엘리사의 간구는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내게 구하라,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했을 때 두 배의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 말고 두 배의 영적 힘을 주셔서 이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이 가문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오늘 엘리사의 기도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부모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자녀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의 잘됨을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무엇을 구하느냐는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고 그 결정은 우리 인생을 새롭게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 자녀들을 보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 우리 가문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다르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때 10절의 말씀을 볼까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 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멘. 보세요, 엘리야는 능력의 사자 아니겠습니까? 그래 엘리사에게 말을 합니다. 내게 구하라 했더니 성령의 능력을 두 배 주십시오 하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보세요. 엘리야가 10절에 보니까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 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아니, 구하라고 해놓고 어려운 일을 구하는 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쓰임받을 때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가정을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 가정에는 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엘리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게 어려운 일을 구하는 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때로는 안수하여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수 기도는 하나님께 역사하는 통로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람은 통로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을 구한도다. 그러나 만일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본다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다는 것 참 중요합니다. 인생에는요, 무엇을 보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보게 된다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떤 관점으로 가정을 보느냐 중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강구했더니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 여러분이 한번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한번 제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시작. 네,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 제발 좀 많이 주세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됩니까?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어떤 시각으로 교회를 보고 어떤 시각으로 자녀를 보고 가정을 보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많은 것을 구합니다. 많은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시야, 시각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보십시오. 답이 안 오는 자녀들이 많을 겁니다. 이야, 정말 내가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자녀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게 뭔가? 우리 가족을 보고 답이 안 나올 때가 많아요. 설명자를 통해서 가족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열심히 밥만 먹고 있는 자녀를 보면서 좀 교회 열심히 나오지 이래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 네, 여러분 지금은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또 우리의 생각대로 후대가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보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들을 사용하실 거야.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이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크게 좀 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용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엘리야가 내가 승천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너는 그 일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야, 시각, 우리의 태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안 돼. 안 돼. 안 돼. 이제 끝이야. 여러분 어떤 능력도 얻을 수가 없어요.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어떤 태도와 어떤 삶의 자세로 이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 얼굴에 다음 세대가 걸려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시각으로 시대를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은 다음 세대를 결정짓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에게 필요한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자신의 시각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서고 있습니까? 왜 보는 것이 중요합니까? 보는 대로 얻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베푸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 저런 능력을 행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본 게 있어야 구하는 겁니다. 본 게 있어야 구하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위하고 후대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지만 내가 보여주는 게 있어야 간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지도 않고 하나님 저 자식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본 게 있어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는 엘리야가 행하는 놀라운 일들을 보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구나. 보니까 그에게 있어야 될 두 배나 되는 성령의 역사를 달라고 간구하고 또 그가 본 것을 그대로 받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아멘.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왜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각자 때에 각자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불러가십니다. 어떤 이들은 병으로, 어떤 이들은 사고로, 어떤 이들은 여러 가지 많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는 가만히 있다가 죽을래요, 가만히 방에 있다가 죽을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인생에 꼭 필요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르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불러가신 것입니다. 불러가실 때 엘리사가 영안을 열어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는요 영의 눈이 열려서 불말도 보고 불병거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멀리 여리고에서 50명의 선지자의 제자들은 멀리 이렇게 보고 있어도 불말과 불병거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는 본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체험과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고백합니다. 엘리사에게 엘리야는 스승이자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영적 아버지잖아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라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지킨 이요 라는 뜻입니다. 오늘 엘리사의 눈에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지킨 이였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엘리야를 부르니까 그의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이, 죄를 생각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그랬어요. 자기 옷을 잡아 찢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내려보내준 겉옷을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우리의 옷을 찢는 결단,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말씀 앞에 서서 자기를 부인하는 결단. 오늘 엘리야가 승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엘리사는 야, 엘리야처럼 말씀으로 이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정을 지켜야겠다 라는 다짐이 있으니까 옷을 둘로 찢는 결단을 했습니다. 자기 부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찢어야 할 이기심은, 또 우리가 찢어야 할 욕심, 생각, 습관, 옛자, 이런 모습은 저와 여러분에게 없습니까? 현대인들은 말씀을 들어도 옷을 찢지 않아요. 말씀은 듣는데 옷을 찢지 않는 겁니다. 오늘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이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대로 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겠다는 은혜를 가지게 됩니다. 현대인들이 이걸 말씀 가운데 자신을 찢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이 문제가 되고, 교회가 문제가 되고, 사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분쟁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하는데 왜 분쟁이 있을까요? 우리 가정이 왜 분쟁 속에 거학을 들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정에 넘치는데 왜 우리 가정은 분쟁 가운데 있을까요? 말씀을 듣고 가슴을 찢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이기심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욕심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는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하나님, 이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대로 서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준 겉옷을 들고 요단강을 탁 치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본 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본 것을 행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자기 옷을 벗어서 탁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 물이 갈라졌잖아요. 이처럼 보았기 때문에 똑같이 행할 수 있는 은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후대에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십니까?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능력, 겉옷, 엘리야의 하나님, 성령의 능력, 선지학교는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를 보면서 엘리야는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었습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능력에는 무한한 축복을 주시고자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시대는 변해도 십자가는 해답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시대는 변해도 십자가는 해답입니다. 십자가는 해답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 시대에 엘리사 같은 존재입니다. 내 자신과 교회의 영성이 무너지면 교회는 세속화될 것입니다. 나의 영성이 무너지고 내 자신이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지게 될 것이고 다음 세대 젊은이들은 다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인 우리를 보면서 다음 세대를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엘리사는 신실한 섬김이 있었습니다. 뚝심이 있었어요. 뚝심. 여러분, 뚝심이 있어야 됩니다. 뚝심. 하나님을 향한 뚝심. 누가 뭐라든지 뚝심이 있는 사람은 엘리사같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엘리사는 사모했습니다. 뚝심만 가진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적당히 하면 되겠지. 아니요, 다음 세대를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번 성빌 설명제를 통해서 우리는 마음에 결단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받자. 두 배나 받자. 여러분,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눈을 뜨고 부릅뜨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을 가지셔. 봉사할 때도 빗자루 들고 이리 던지지 말고 딱 힘을 주어서 봉사하시고, 예배 드릴 때도 나 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눈을 부릅뜨고, 여러분, 두 배의 갑절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사모한 마음 가져야 돼. 그리고 여러분, 시야를 잘 가지십시오. 뒤에서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큰 인물 될 것이다. 큰 인물 될 것이다. 우리 가정에 들어가면 이 가정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가정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시야와 시각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지도자를 보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보고 하나님이 쓰실 자녀다. 쓰실 자녀다. 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엘리사. 그 엘리사를 이 시대는 그리워하고 그 엘리사가 많을수록 다음 세대는 우리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